네,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전대미문의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과 수사 당국의 태도는 매우 의문이 많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현장에 피 묻은 혈흔을 물청소하는 실로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테러대책위원회는 총리실 대테러팀을 대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부산경찰청장과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이 사건의 현장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저희가 오늘 밝히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현장에 피 묻은 거즈와 그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사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찰이 전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테러 대책위의 김지호 위원이 당시에 확보했던 증거들을 오늘 공수처에 제출을 하면서 공수처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낱낱이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